자, 고관절은 90도, 그다음에 무릎을 90도로 합니다. 그래서 내회전을 시키게 되면, 중둔근의 후부섬유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 전부섬유가 스트레칭이 되죠. 자, 후부 전부. 자, 이게 힘이 딸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 스탠스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합니다. 약간 굴곡도 주는데, 여기 그 무릎 축부인데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퇴를 눌러주세요. 자, 회전은 주고 더 이상 안 되면 대퇴를. 하나, 둘, 셋. 그래서 고관절 부위만 스트레칭 합니다. 자, 후부섬유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반대로 돌렸을 때도 여기다가 스탠스를 걸어 놓고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바깥으로 전부섬유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러치를 하면서, 왜냐면 이 중둔근 이제 그 하고 소둔근은 대전자로 붙기 때문에 고관절을 갖다가 내회전 또는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방향이 달라지면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역자, 여기 기역자를 그 상태에서 계속 그라인드를 해줘도 되고, 여기서 약간 액션을 주세요. 이렇게 약간 굴곡을 주게 되면 후부섬유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약간 이렇게 외전이나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전부섬유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전자의 위치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 중둔근의 그 근원 접합부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